승희쌤의 영상 수업 맥스 강좌입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등산용 컵 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실린더로부터 모델링을 추출해 나갈 건데 여기가 이렇게 면이 자연스럽게 손잡이가 삐져나온 이런 형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탑뷰에 실린더를 하나 그릴게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실린더. 자, 실린더의 크기는요. 레디우스 40, 하이트 80, 하이트 세그먼트 5, 캡 세그먼트 2, 그리고 사이드는 11. 그래서 11각형 형태로 합니다. 그 이유는 손잡이를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낼 건데 자연스럽게 손잡이가 나오기 위해선 수평인 곳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수각형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무브틀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형, Y좌표형, Z좌표형. 자, 모디파이 가서요. 우리가 에디트 폴리로 폴리 오브젝트 편집을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에디트 메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요. 메쉬 명령은 에디트 폴리 나오기 전에 맥스 1.0, 2.0, 3.0 시절에 있었던 명령인데 그 나름대로 또 좀 사용하기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제 서브셀렉트 폴리곤으로 밑면부터 해보겠습니다. 밑면을 이렇게 셀렉트를 잡았습니다.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부분은 돌출을 나타내는 거고요. 베벨이라고 하는 것은 꺾이는 걸 말합니다. 이때 익스트루드에다가는 내가 5 엔터. 베벨은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3, 3 엔터. 그랬더니 익스트루드와 베벨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윗면이 얇게 테두리 쪽으로 면을 갖다가 작업을 해준 걸 아래로 스케일을 좀 넓히고 아래로 쑥 들어가는 모습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윗면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면을 셀렉트를 잡아보죠. 탑뷰에서 스케일 툴로 YZ 즉 XY로 스케일을 이렇게 넓혀줍니다. 자, 이게 지금 윗면에 해당하는 두께가 될 거고요. 자, 요 부분을 바로 이어서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돌출 익스트루드 아래로 쑥 들어갈 거라 마이너스 75 엔터.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마이너스 3 엔터. 두 번의 익스트루드를 주는 이유는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여기 꺾여지는 세그먼트에서부터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출하기 위해서요.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뚜껑. 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이 지는 부분을 완성해 보려고 해요. 익스트루드 옆에 값에다가 직접 익스트루드 5 양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벌리길 원해요. 베벨에 2 착 벌렸습니다. 아, 그런데 베벨로 벌렸더니만 얘가 이상하게 벌어지네요. 컨트롤 Z. 베벨의 값은 취소할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베벨로 하기보다 탑뷰에서 스케일 툴로 XY로 살짝 이렇게 꺾어주는 것이 이렇게 프론트에서 봤을 때도 훨씬 예쁘겠네요. 자, 그리고 몸통 가운데 면에서 손잡이를 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프론트 뷰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윈도우로 면을 선택 잡은 걸 Y축으로 스르륵 잡, 아이고, 너무 잡아당겼나봐요. Y축으로 쓱 잡아당겨서 적당한 손잡이의 두께가 되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한번 이어서 작업을 합니다. 레프트 뷰에서 정면. 자, 요 정면은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한쪽 면이 되겠습니다. 락을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을 누르고 익스트루드 돌출에 10 엔터. 프론트 뷰에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Z축 옵셋 스크린의 Z축으로 45도. 얘가 45도가 탁 꺾입니다. 익스트루드의 값에 10 엔터. Z축의 각도를 45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를 봤더니만 쓰륵 꺾여온 걸 알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하단에 락 걸어둔 셀렉션 락 토글을 꺼서 이번엔 아래쪽 면을 선택 잡아서요. 익스트루드 10. 로테이션은 프론트 뷰에서 로테이션 마이너스 45도 로테이트. 한 번 더 익스트루드 10.
로테이트 Z축 옵셋 스크린에서 마이너스 45도. 그러면 양쪽이 면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위아래 면을 셀렉트를 잡고요. 이번엔 익스트루드를 손으로 직접 해볼게요. 락을 걸고 수루룩 드래그해서 아주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스트루드 돌출을 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락을 풀고 현재 이 면은 구멍이 뚫어야지만 버텍스와 버텍스를 자연스럽게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트를 눌러서 면을 구멍을 뚫어요. 요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제 버텍스에 가서 요 사이에 있는 버텍스들을 선택을 잡고요. 웰드 주겠습니다. 웰드는 웰드 여기에 있네요. 웰드 셀렉션의 퍼센트 어느 정도 유사치 근사치를 웰드 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값을 넣어볼게요. 한 2mm 정도를 나는 셀렉티드 그랬더니 웰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레프트 뷰에서 스케일 툴로 선택한 버텍스들을 S축으로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좁혀주게 되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 듯한 프론트 뷰에서 무브 툴로 X축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동그랗게 손잡이의 모양으로 자 버텍스 서브 셀렉션 풀고요. 자 이제 더블 스무스 줄게요. 이터볼레이션스를 2를 주게 되면 훨씬 부드러운 자 이렇게 머그컵이 완성됐습니다.